선배님 안녕하세요. 도쿄 사는 남자 도사남 고구마입니다. 니혼도 센파이다시모 곤니치와 고구마 데스. 네, 오늘은 정말 간만에 바이크 타고 나왔어요. 한 달 만에 바이크 타는 것 같거든요. 요즘 날씨가 미쳐가지고 와 진짜 바이크 타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정말 간만에 타고 나왔는데, 또 오늘은 어디에 가고 있냐면요, 도쿄에 있는 한인타운인 시오쿠보 가고 있어요. 너무 냉면이 땡겨가지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인타운 가고 냉면 먹고 가볍게 도쿄 시내 둘러볼까 합니다. 예, 언제나 그렇지만 선배님들 잘 따라오세요. 네, 여기에다가 바이크 주차하고 갈게요. 일본이 바이크 타기는 좀 좋은데 바이크 주차장이 너무 없어서 불편해. 여기는 30분까지는 무료인데요, 2시간마다 200엔, 2000원. 여기 바이크 주차장 이용할 때는 요 쇠줄을 끼워 가지고 여기다가 꽂아야 돼요. 꽂으면은 그때부터 시간이 카운터가 되거든요. 네, 주차도 했겠다. 냉면 먹으러 갔죠. 네, 슬슬 다 와 가는 것 같은데요. 네, 여기 한인타운에 냉면 파는 데는 많은데 냉면 전문점은 거의 보기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는 냉면 전문점이에요. 네, 처음 가보는 곳인데 궁금하다. 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들어왔고요. 일본에서 냉면 이렇게 팔아요. 네. 제가 시킨 거는 요거 반반 그리고 곱빼기로 주문했어요. 근데 냉면 말고도 뭐 한국 음식 이렇게 많거든요. 네. 반찬까지 나오네요. 대박이다. 일본에서는 반찬 따로 시켜야 보통 주거든요. 감사한데. 잘 먹겠습니다. 오, 제대로 나오네. 오, 제대로예요 진짜. 맛있겠다. 열흘만에 냉면이야. 이거 맛있겠다. 냄새 죽이네. 이타다키마스. 맛있다. 고치소사마데시타. 아우 선배님들, 진짜 잘 먹었다. 몇 년 만에 제대로 된 냉면 먹은 것 같아요. 이왕 한인타운 나왔으니까 한인타운도 잠깐 보고 바이크 다시 타도록 할게요. 네, 바로 앞에 보이는 여기 시오쿠보 여기거든요. 네, 많이 진짜 깨끗해졌어. 예전에는 이렇게 깨끗하지가 않았는데. 바로 뒤에는 엽기 떡볶이 있네요. 네, 선배님, 저기 설빙 생겼다고 하거든요. 얼마큼 줄 서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죠. 저렇게 줄 서 있어. 장난이다. 거의 한 시간은 줄 서야 될 것 같은데요. 설빙 먹고 싶은데 혼자서 저렇게 줄 서는 것도 못하겠어, 창피해서. 그래도 오늘은 사람이 그렇게까지 많은 건 아니거든요. 진짜 많을 때는 여기를 못 걸어 다닐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네, 여기는 호식이 두 마리 치킨. 맞은편에는 명동김밥 있고, 여기 호떡집. 이랑 여기는 이제 삼겹살집인데 돈짱이라는 가게거든요. 아마 이태원 클래스 때문에 그런 것 수도 있는데, 무슨 포차가 요즘에 많이 생기더라고요. 무슨 과목 포차? 맞은편에는 또 이태원 포차. 네, 여기 이 골목이 시오쿠보의 제일 메인 골목이거든요. 네,
여기는 서울 티라미수. 아, 맛있겠다. 여기 분식집인데, 여기 한 번도 저는 먹어본 적은 없는데 항상 사람 많고 장사가 잘 되더라고 여기. 아직 저녁 시간도 안 됐는데 좀 인기 있는 가게들은 벌써 사람들이 꽤 찼네요. 여기가 요즘 시어코브에서 조금 제일 핫한 술집이라고 하거든요. 네, 밤에 오면은 인스타 이렇게 때 사진 찍으려고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직 밤이 아니라서 사람들은 그렇게 없는데 밤 되면 줄 섭니다 여기. 이건 뭐야? 여기 또 뭐 생겼네요. 전에 없었는데. 레트로 포차? 여기도 새로 생긴 덴가? 네, 또 달려볼까요, 선배님들? 네, 일렉 직진해서 쭉 가면은 신주쿠 나오고, 신주쿠 지나서 시부야 나오거든요. 네, 천천히 둘러보도록 하죠. 오늘은 그래도 좀 선선한 게 달리기는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신주쿠 지나가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주말이긴 한데 좀 조용한 것 같은데요. 그나저나 커피가 땡겨가지고 커피 마시러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선배님들. 네, 하라주쿠 도착이요. 하라주쿠는 사람들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시부야 가지 말고 왼쪽으로 꺾으면은 오모테산도거든요. 오모테산도 조금 보고 가죠. 그나저나 커피 너무 땡기는데. 커피. 네, 여기서부터 오모테산도예요. 벤츠 죽인다. 요거도 그렇고 요 앞에도. 저는 이런 거 사고 싶은데. 역시 오모테산도는 좀 뭔가 기티가 난다, 사람들이. 건물 이거 보세요, 선배님들. 트로피처럼 되어 있는데 비스듬하게 지어놨네. 네, 여기 시부야 왔어요. 사람이 얼만큼 많은지 보여드리도록 하자. 사람들 많다. 사람 이렇게 많은 거 간만인 것 같은데요. 많다. 바람 불인데 아가씨들. 커피 제대로 했네요. 방금 전 거기 바이크도 될 수 있고 좀 좋은 것 같아요. 나카메구로에 있는데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예. 여기서부터 나카메구로거든요. 나카메구로는 예쁜 가게가 많아서 저도 살고 싶은 동네. 여기 뭐야? 또 새로 생겼나? 여기 그거구나. 요즘 제일 핫한 함바그 가게. 그래도 낙가메구로는 이렇게 테라스 있는 가게가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선배님들, 저 반대편에 보이는 스타벅스 전에 올렸었잖아요. 밤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사람들 없네요. 네, 선배님들, 오늘은 나온 김에 가볍게 바이크 타고 도쿄 시내 돌아봤는데요. 가끔 이렇게 바이크 타고 나올 때마다 찍어서 올리도록 할 테니 가끔 놀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선배님들. 들어가세요.